네, 안녕하세요. 나노입자를 이용한 간질환 치료 강의를 맡은 이정환입니다. 저는 이제 현정훈 교수님과 같이 아이트렌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의 교수로 있고요.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간질환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나노입자를 활용하는지, 왜 나노입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발표 순서는 일단 여러분들께 논문 영향력 지수라는 것을 자기소개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나노입자가 각광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나노입자를 국소 부위, 피부나 이런 곳에 재생을 적용한 예를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전에는 간 재생을 위해서 나노입자를 어떻게 적용시켰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논문 영향력 지수,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단국대학교 호수죠. 안서호라고 부르고 이제 단대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고 여기에 단국대학교가 이렇게 있죠. 캠퍼스가 매우 아름다운 캠퍼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아이트리 연구원은 여기 약학관 4월 5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치과대학과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 저희 놀러 오시면 제가 맛있는 음료수와 과자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은 나노바이오의과학과 대학원의 소속 교수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코어로는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줄여서 ITREN, 저 그냥 편하게 아이트렌이라고 하는데 아이트렌 소속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이 아이트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이트렌에 대한 소개와 뭐 논문 현황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저 연구하고 싶으면 이제 아이트렌이나 나노바이오의과학과에 입학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 연구자고요. 이제 6년 동안 SJ학 논문 많은 편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이팅하는 교수 연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교수님이나 뭐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교수가 논문 썼다더라, 유명하다라라고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시면 구글 스칼라를 가보시면 됩니다. 구글 스칼라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서 구글 스칼라 정환 리 아니면 뭐 구글 스칼라 정은현 치시면은 그 사람이 쓴 논문 내역이 쫙 나오고 그 사람의 이 논문이 각각 얼만큼 인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인용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인 교수들은 열심히 파이팅하는 교수로 할수 있고요. 뭐 심지어 이제 토탈 사이테이션, 여기서는 저의 사이테이션이 총이 1030회고 1300회고 2015년 이후에도 비슷하죠. 그전에는 논문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토탈 사이테이션이 2만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국가과학자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희가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평가하잖아요. 학점이나 시험에 있어서.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아는 아니면 TV에서 봤던 교수의 어떤 연구력을 평가하고 싶다. 이거는 보통 이제 이공 계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SC학교 논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문 계열은 잘 모르겠고, 이공 계열 쪽, 뭐, 자연대, 공대, 의학학 계열, 치대, 이런 데를 합치게 되면은 이 구글 스칼라를 보시면 보통 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워드를 바이오머티리얼, 메카니컬 트랜덕션, 나노머티리얼, 셀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해놨죠. 소속이 나와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논문도 이렇게 업데이트 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연구자도 마찬가지고 국내 연구자들도 웬만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구글 스칼라 페이지를 업데이트 해놓고 있다. 아마 자기의 어떤 업적을 이렇게 파일업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어서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글 스칼라를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저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아이트렌의 원장님이신 김영 교수님인데, 김영 교수님을 보시게 되면 뭐 어떤 논문은 700회 정도 넘게 사이테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사이트드 바이가 인용된 횟수인데,
그래서 토탈 이용 횟수가 2만 회가 넘었죠. 2015년,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은 15,000회 되고, 그래서 1년에 보통 3,000회 정도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매우 국가연구자, 국가과학자급의 교수님이 원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당국대에서도 이렇게 정말 좋은 국가과학자급 교수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다른 소개는 제가 뭐 상위 1% 저널 10편서 저술 했다. 그리고 네이처 사이언스 국내에서 쓰는 것이 목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상위 1% 이런 게 무슨 의미냐를 아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영향력 지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논문을 국내에서 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외에서 해외 포닥이나 그런 거 했을 때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을 쓰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 이제 리턴을 하시게 되시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의 힘으로 물론 조금의 콜라보를 할 수 있겠죠. 해외랑. 하지만 국내를 메이저로 해서 쓸 수 있는 논문은 사실 많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가 된 이래 좀 이런 고퀄리티 논문을 써보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차원에 상위 1% 저널 논문 쓴 거를 제가 살펴보게 되면은 뭐 바이오머테리얼스라고 하는 상위 1% 되는 저널에 뭐 주저자로 논문을 냈었고 뭐 또 논문을 이제 교신주자로 냈었고요. 2020년도에 19년 20년도 냈었고 뭐 액티브 머티리얼스로 하는 논문에 또 공동 교신주자로 논문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21년 이렇게 상위 1% 되는 저널을 좀 계속 꾸준히 내야지만 그 이후에 점프를 해가지고 네이처 사이언스 가서 논문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번에 뭐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스텝이 있기 때문에 뭐 임팩트 팩터를 뭐 1점, 5점, 10점, 20, 30점 이렇게 논문을 쭉쭉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기의 스펙도 쌓이고 능력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종설 논문으로 이제 프로그레시브 머티리얼 사이언스 임팩트 팩터가 30점 됐는데 여기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좀 광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간단히 소개하시면 네이버에 이정환 치시면 이렇게 등록을 제가 해놨어요. 해놔서 이제 제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현재 교수고 뭐 어디에 졸업했으며 이런 식으로 이제 상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의 또 다른 면으로는 연속 치약상이라고 저희 치의학계에서 이제 그 해에 가장 논문을 영향력 있게 많이 쓴 사람이 주는 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금상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양복이 좀 작아 보이죠. 좀 살이 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 홈페이지 최근에 11년 이후 20월에 의생명 재료 분야 최상위 논문을 발표하였다라고 해서 제가 임팩트 팩터 30점짜리 해당되는 논문에 대한 종설이라고 하죠. 종설 논문이라고 하게 되면은 학회 요청에 의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관련 분야의 지식을 총정리하는 논문. 이 논문은 보통은 직접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논문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텍스트북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게 되면은 뭐 손상된 신경, 근육, 뼈의 주적을 재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분과 줄기세포 등을 공급할 통로인 신생혈관 형성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발 전략과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종설을 하였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을 재생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간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생혈관을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혈관을 잘 만드느냐 아니면 내가 캔서 같은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혈관을 만들지 않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혈관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옥시전과 영양분의 서플라이가 되는 거고 노폐물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없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세포를 넣어도 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뭐 재료 분야에서도 중요하고 재생하는 분야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게 대한 좀 종설 논문을 제가 써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트레는 뭐 지난 13년간 7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상위 1% 30편, 상위 10% 300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주하게 해서 2017년도에
단국대학교 교책중점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교책중점연구기관은 전남 캠퍼스에 두 개, 충청 캠퍼스에 두 개가 현재 있죠. 그래서 현재 12개의 글로벌 연구기관과 같이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뭐 제 자기소개를 할 때, 자랑을 할 때 뭐 상위 10% 논문이다, 아니면 임팩트 팩터가 얼마다 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감이 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외학력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 논문이 출간되는 저널이라고 하죠. 저널을 잡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잡지란 무엇이냐? 뭐 에스콰이어, 맥심, 또 사이언스, 여기 다 잡지죠. 이 잡지에 내가 어떤 연구 논문이나 조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논문이 실렸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논문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잡지의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잡지가 아니면 어디나 이 잡지가 어디 잡지냐에 따라서 이 논문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 지수란 그 잡지의 인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지에 쓰여진 논문 또는 그 잡지라고 하는 저널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향력 지수가 1 미만, 뭐 1 이하, 1 이상, 2 이상, 3 이상, 10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널이 전 세계에 쭉 보시면 한 15,000개가 됩니다. 15,000개 중에서 1과 2 사이가 얼만큼 있느냐? 한 9,000개 정도 있어요. 2와 3 사이가 어떻게 있느냐? 5,000개가 있습니다. 쭉 보게 되시면 뭐 5 이상이, 5와 6 사이가 8%, 10 이상이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지수라고 하는 게 보통 뭐 5 미만이 다 합쳐볼까요? 73, 42 이거를 이게 1 이상 2 이하가 아니라 1 이상인 게 73%다. 그러면 1 미만인 거는 27%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이상인 게 40%다 라고 하게 되면 2 이하인 게 60%가 될 테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보시게 되시면 5 이상이 8%고 10 이상이 2%예요. 10초과라고 하겠습니다. 5초과, 10초과. 그래서 한마디로 5 미만인 게 5 이하라고 하죠. 5 이하가 100 빼기 8 하게 되면 92%죠. 그러니까 영향력 지수가 5 이하인 거는 92% 전월이 있고 5 이상인 거는 8%밖에 없다. 그리고 10 이상인 거는 2%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저널에 아니면 그 저널에 실린 논문의 임팩트가 논문의 퀄리티가 좋다,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 자기 PR을 할 때 논문은 내가 쓴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얼마야? 뭐 임팩트 팩터가 4다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의 전체적인 논문의 퀄리티는 상위 12% 정도 내외 되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임팩트 팩터가 2다 라고 하게 되시면 40% 정도 되는 논문 썼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이거는 이 어떤 분야의 특정함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분야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는 사람이 많아요. 연구자가 많아가지고 서로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런 게 있고 어떤 분야는 매우 좁아요. 좁지만 좁다는 거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임팩트는 높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천문학적으로 뭘 했다.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 전원의 임팩트 팩터는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하지만 그 분야는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영향력 지수가 높은 논문을 쓰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팩트 팩터를 이렇게 뭐 줄을 세우게 되게 되면 임팩트 팩터가 X축이고 Y축이 그 페이퍼의 평균이 아니죠. 미디안이 이제 중간값에 해당되는 사이테이션 인용 횟수인데, 그래서 거의 그 논문의 미디안 인용 횟수와 임팩트 팩터가 거의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영향력 지수가 곧 그 저널에 발표된 논문의 평균 아니면 중간적인 인용 횟수와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향력 지수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 10 이상이 상위 1%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98%의 논문이 몰려있을 거예요, 저널이. 하지만 이 상위 10% 이상이
상위 1%밖에 안 되니까 저널이 뜨문뜨문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상위 1% 되는 논문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네이처, 셀, 네이처 머티리얼, 사이언스라는 논문들이 있고 란셋이라고 하는 임상 저널도 있네요. 그리고 제가 주로 타겟팅을 많이 하는 바이오머티리얼 저널은 상위 10위 높으니까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현정 교수님이 쓰셨던 논문인 뭐 네이처컴이나 겉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같은 경우는 뭐 10일에서 24일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연구자들은 항상 이 상위 1% 되는 논문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상위 1%는 전체 상위 1%죠. 전체의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저널의 상위 1% 논문을 썼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항률 지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게 되면 여기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저널을 골랐어요. 고르니까 사이트인 2008년도 그래서 2008년도에 인용된 횟수인데 그 횟수가 이 저널에서 2017년도에 나온 논문 중에서 2018년도에 인용된 개수가 몇 개냐, 263개다. 이 같은 저널에서 2006년도에 나온 논문이 2008년도에 인용된 횟수가 몇 개냐, 374개래요. 합치면 2008년에 인용된, 그러니까 인용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저널에, 다른 논문에 인용된 횟수, 네, 횟수가 637개인데 그 횟수를 계산할 때 논문이 발간된 연도가 2006년, 7년, 그러니까 최근 2년이죠. 최근 지난 2년인 2006년, 7년 동안에 나온 논문이 2008년도에 어떠어떠한 논문이 인용되었다. 횟수가 637개다. 라고 해서 얘를 분자로 놓고요. 그 다음에 각 2006년도, 7년도에 그 해당 저널에서 나온 논문의 개수 49개, 55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얘를 분모로 나눕니다. 그러면 임팩트 팩터가 나와요. 즉 2008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2년, 6년, 7년도에 나온 논문의 개수가 분모가 될 테고, 그 논문이 2008년도에 2006년도 논문 49개 중에서 2008년도에 인용된 횟수는 374개고 2007년도에 남은 55개 논문 중에서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저널이나 논문에 인용된 횟수가 263개다. 그래서 개를 더한 게 분자가 돼가지고 임팩트 팩터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임팩트 팩터의 대략적인 의미는 이항률 지수라고 하는 건 해당 저널에 출판되는 논문 한 개가 추후 2년 동안 몇 번 정도 평균적으로 인용될 것이냐를 과거의 추세를 따라서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 지수가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라는 그런 영역 지수를 발간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가게 되시면 그 중에 제가 바이오머티리얼 논문을 쳐봤어요. 쳐보니까 이 바이오머티리얼 질환은 논문이 나오고 ISSN이라고 해서 이 논문에 대한 뭐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10이 넘었다. 그리고 트렌드를 보여줘요. 아, 이렇게 10 이하였다가 올라가는구나. 유지가 되네. 라고 하게 되시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논문들이 아티클, 리뷰, 아더가 있는데 이 논문들이 평균적으로 뭐 보시면 1부터 50 이상까지 저널이 인용이 되는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1밖에 인용이 안 되는 논문들은 50개가 되고, 뭐 보통 5 정도 되는 100개가 넘네요. 10 이상이 50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게 돼서 뭐 대략적으로 뭐 7 정도의 미디언 사이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리뷰 아티클들은 13개가 있다. 그러니까 종설 같은 경우는 13번 정도 인용이 되고, 그냥 연구 논문 같은 경우는 7번 되더라. 그래서 그 중간에 평균 내니까 10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 바이오머티리얼에는 저널이 분야가, 카테고리가 머티리얼 사이언스 바이오머티리얼이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 바이오머티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저널에 따라서 어떤 저널은 한 개, 어떤 저널은 두 개 정도의 이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 임팩트 팩터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2140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2019 임팩트 팩터니까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면 2019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017, 18년도에 나온 논문 개수가 1140개다. 그리고 2017, 18년도 각각의 논문들이 이 저널에서 2019년도에 인용된 다양한 논문과 저널에 인용된 횟수가 11,000개다. 그래서 얘를 나눠보니까 10이라는 개수가 나온 것이죠.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500개가 논문이 있고 2018년도에 또 500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 각각 해당되는 사이테이션이 6,000, 5,000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용 횟수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이 각각의 여기에서 여기를 제가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 분야에 해당되는 저널이 쫙 나오게 돼요. 아마 저널의 개수가 40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40개 중에서 이 바이오마테리얼 저널은 1등인 것이죠. 그래서 40분의 1, 이 분야, 머티리얼 사이언스 바이오머티리얼 분야에서 40분의 1에 해당되는 분야다. 40분의 1이면 2.5%잖아요. 그래서 상위 2.5% 저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분야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40분의 2다. 라고 하게 되면 상위 5% 되는 저널이 되는 것이죠. 그 분야에서. 그래서 이 바이오머티리얼스라는 논문은 전체 분야에서는 상위 1% 안에 들어요. 하지만 이 바이오머티리얼이 해당되는 그 세부 분야에서는 개수가 저널의 개수가 한정됐기 때문에 상위 2.5%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서 이 바이오머티리얼, 바이오아크타머티리얼, 아크타바이오머티리얼이야, 바이오머티리얼 사이언스, 머티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C 같은 저널에 논문을 출간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또 다른 예로서 셀 바이올지라는 카테고리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1등은 임팩트 팩터가 55예요. 아, 이전에 설명 안 했네요. 여기서 이제 토탈 사이테이션, 이 저널의 토탈 사이테이션이 10,000회다. 네, 10,000회가 되고 바이액티브 머티리얼은 858회가 되죠. 그 다음에 임팩트 팩터가 18, 쭉 나는 제가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내림차 순으로 한 것이죠. 한 것이고 아이디엔 팩터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영향력 지수라고 해서 얘네들이 따로 계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저널을 봤을 때 이 저널이 사이테이션이 많다는 것은 아, 이 저널의 전반적 인지도가 높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퍼블리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논문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팩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하게 되는 건 논문도 많이 내면서 사이테이션도 많이 되고 팩터가 높구나. 근데 바이액티브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사이테이션이 매우 적어요. 그런데 영향 지수는 높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슨 사이테이션이 이 정도가 하게 되면 출간되는 저널의 개수는 적겠구나. 논문의 개수 적겠구나. 근데 그 논문이 각각의 임팩트 팩터가 높은 이유는 각각에 대한 퍼블리시된 논문의 개수는 적지만 이 각각의 논문의 인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가 높게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 것이면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고 논문 출간도 많이 하는 저널이 아마 영향력이 있는 저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이오머티리얼 저널이 매우 이 중에서 가장 사이테이션도 많이 되어 있으면서 임팩트 팩터가 높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셀 바이올로지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여기는 셀 바이올로지 분야는 임팩트 팩터 높은 게 1등이 55예요. 네이처 리뷰 모레큘러 셀 바이올로지죠. 그 다음에 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38 임팩트 팩터 네이처 메디슨 캔서셀, 셀 메타볼리즘, 셀 스템셀 이런 논문들이 쫙 거의 10점 이상 논문이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게 와 연구자들이 셀 바이올로지 분야가 참 많구나. 그리고 그래서 영향지수 높고 사이테이션도 매우 많이 되어 있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분야인 톡시콜로지, 독성학 분야이죠. 독성학 분야를 보게 되면 1등 전원은 11이고 8, 7, 5 쭉 나눠져요. 그래서 어떤 분야는 셀 바이올로지 분야는 연구자도 많고 저널도 많기 때문에 이 저널 개수가 합치니까 300개가 넘더라고요. 이 셀 바이올로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톡시콜로지는 분야가 30개밖에 안 돼요. 저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의 분야에 따라서 톡시콜로지가 30개 저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분야에 30개 중에서 1등은 3.3%가 되겠죠. 2등은 6.6%가 될 테고 셀 바이올로지 300개예요. 300개 중에 1등 저널은 300분의 1 0.03%, 0.3%인가요? 0.3%의 분야별
퍼센테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야별 웹툰으로다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JCR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를 들어가시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총 몇 개가 있고 그 몇 개 중에 내가 쓴 논문 만약에 사이언트에서 메디슨이다 이렇게 되면 300개 중에 9 100분의 3이니까 뭐 3% 상위 3% 전월이다 라고 그 분야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전체 분야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임팩트 팩터 10 이상이 이 상위 2% 이내니까 2% 안에 드는 전월일 수도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걸 강조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전체 분야에서 퍼센티지가 낮다라고 하게 되면 상위 1% 전월 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상위 임팩트 팩터가 5밖에 안 되는데 그 분야에서 1등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내 쪽 분야에서 1% 전월 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새 그런 것들을 잘 검색을 해봐야 되니까 직접 검색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Journal of Web of Science죠. webofknowledge.com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교육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교육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 열리고 바로 Web of Science 사이트가 열리게 되는 것은요. 열리게 되면은 그 열린 곳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서관 웹 접속 후 이 JCR이라는 리포트를 검색을 하게 돼요. 한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전화를 적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전화를 적으시면 됩니다. 뭐 바이오 머티리얼스다, 뭐 셀이다 적고 여기에 자동으로 떠요. 셀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해당되는 전화이 어떤 분야에 속해져 있느냐 해서 클릭하게 되시고 보시게 되시면 뭔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 바탕으로 저도 이렇게 논문을 쓴 다음에 이 논문의 어떤 영향력 지수, 논문 내가 좋은 걸 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논문이 실린 Progress Material Science라는 저널에 임팩트 팩터 영향력 지수를 적게 됩니다. 30점 못 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와 정말 좋은 거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언제나 연구 논문보다는 좋은 논문이라고 해서 리뷰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 논문이 5점짜리다. 그러면 5점인데 임팩트 팩터가 연구 논문 5점이면 리뷰 논문 같은 경우는 10점, 20점짜리의 논문과 좀 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요. 임팩트 팩터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머티리얼 사이언스 임팩트 팩터가 30점 오지만 여기는 종설 논문, 그 리뷰 논문만 쓰는 곳이죠. 그래서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한 15점 정도의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저널들은 다 제가 연구 논문 쓴 겁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 쓸 때도 저널 이름과 임팩트 팩터를 다 병기를 해줘야지만 이 분야가 다 생체재료 분야의 상위 5%다 라고 해야지만 사람들이 아 정말 좋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나 TV를 봤을 때 어떤 저널에 썼다 라고 하는데 그 저널이 어떤 의미냐를 알고 싶으실 때는 이와 같이 JCR 리포트를 검색을 하셔서 임팩트 팩터를 확인해 보시고 그 분야의 몇 프로 되는 저널이구나 라고 아는 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교수님이나 어떤 연구자가 뭘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볼까요? 뉴스를 보면서 기사 퀄리티 체크를 해보게 되면 뭐 임플란트 염증 해결용 코팅 기술이 개발되었다 라고 하는데 뭐 키스트에서 발견했네요. 항상 이런 기사의 끝에는 어디 저널에 나왔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얼마다. JCR 분야 상위 3.981%. 아까 말했듯이 이 어드밴스 펑션의 머티리얼 논문 쳤을 때 분야가 나오겠죠. 분야 클릭해서 분야에 대한 논문이 50개다. 50개 중에서 얘가 4등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위 4%. 50개 중에서 2등이다. 하게 되면 상위 뭐 4%가 되겠죠. 그래서 JCR 그 이 저널이 속한 분야의 상위 4% 최신으로 실렸다. 논문명은 이와 같다.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볼 때도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사에 대한 퀄리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모든 연구기사나 과학기사는 어떤 논문을 냈을 때 이 논문의 저널 이름과 상위 몇 프로다. 임팩트 팩터가 얼마다는 적어주는 게 필수사항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논문 예약 지수란 높을수록 좋은 곳이고 임팩트 10 이상이 전체 상위 2% 정도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야별 상위 퍼센트는 상이하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분야별 상위 10% 논문을 쓰려고 고퀄리티 논문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트레는 다국대로 대표하는 연구 집단으로서 전체 또는 분야별 상위 10% 이내 1% 10% 논문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